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네, 얼마 전 복귀한 이세돌 구단의 연승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려 17일 연승을 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과히 파죽지세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기세입니다. 네. 네, 특히나 그 톡톡 튀는 언행으로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녔는데요. 네. 요즘 인터뷰를 보면 겸손함까지 더해져서 뭐 더더욱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네. 있죠. 6개월 동안의 그 마음 수양이 상당히 커져서 그야말로 내면의 세계도 상당히 완숙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 성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대단한 기사인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둑에 관한 좋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가명 일환이라는 얘기인데, 일환입니다. 네, 아주 조금 이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좋은 한 선비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해 나라에 큰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하늘도 그 선비의 노력을 인정했을까요? 그해 과거에 급제해 선비는 조정의 관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서도 그는 자신의 목표였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자신이 목표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었지만 선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 것이에요. 하루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이 선비를 불러내 좋은 차를 내어 바둑을 한 판 두고 조용히 어떤 글귀가 적힌 종이를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글은 가명 일환.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차 한 잔과 바둑 한 수등도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명 일환. 아름다운 차와 함께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갖자는 말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며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지금 좋은 차 한 잔 마시며 잠시나마 작은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가명일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좀 더 네.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아름다운 가짜입니다. 차명인데 한일자는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가 어렵습니다. 주발완자인데요. 큰 사발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여러 가지가 뜻이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좋은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유유자적하게 즐긴다. 천에 맞이하는 동안에 상당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유유자적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쉬어가면서 여유있게 하라 그런 뜻도 담겨져 있겠습니다. 다단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귀가 되겠습니다. 네, 뭐 바둑을 두시는 분뿐만이 아니라요.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이죠. 바둑에 관한 본격적인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옥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옥집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네, 내려주시나요? 옥집은 그야말로 완벽한 두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옥집을 또 순수한 우리말로 짤옥집이라고도 합니다. 실전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초급자 때는 옥집인지 아닌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실력이 늘어가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특히나 옥집은요 사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네. 네,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옥집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은 이 모양은 한 집, 두 집, 세 집이라고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지난번도 설명해드렸지만 직사공이라고 그러죠. 네. 구들직자 직닷 이렇게 이건 무조건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다는 뜻은 상대방 여기를 들어와도 이렇게 놓으면 두 집이 나고 여기는 들어갈 수 없고 이쪽도 들어갈 수가 네,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 모양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이게 옥집이라는 건 백이 여기를 이어져 있으면 네. 이 모양이 완전한 집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석집을 내고 살았는데 만약에 흙이 여기를 단수를 모은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면 이거 산 거 아니냐 하시는 네, 분들도 초심자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집으로 보이는 게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흙이 땁니다 이렇게. 뭐 언제든지 때려낼 수가 있거든요. 따내게 되면 백이 한 점을 서령 잡는다 해도 네. 이 집이 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흙이 들어가면 결국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를 놓고 따고 백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걸 따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요. 일단 여기가 이렇게 흙이 두 개 되면 백은 더 둘 수가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걸 바로 흙선 백사, 백이 죽었다. 그러나 또 재밌게 한다면 여기가만 이렇게 하나 돼 있으면 이건 살아있습니다. 묘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네. 둔다면 이어주게 되겠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이런 두 집이 아니라 완벽한 그렇죠. 두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여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먹여치는 맛이 있는데 먹여쳐도 이럴 때 중요합니다. 따내면 이 모양으로 몰아서 이게 옥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백이 여기를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역시 이곳과 이곳은 둘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 집을 내고 살았죠.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옥집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백이 두면 살아있고 흙이 먼저 단수라고 합니다. 네, 단수를 몰면 살아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거의 TV가 나와서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 올라오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저 아다리라고 그래요. 네. 아다리는 일본 말이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단수. 이게 단수입니다. 이게 단수를 몰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 모양이 좀 더 헷갈릴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이 이제 한 집 나 있고 한 집 나서 살아 있는 걸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몰면요. 네. 이 모양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주게 되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따도 이쪽을 잡더라도 네, 이걸 되짝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대가 따도 그건 폐가 아닙니다. 이렇게 폐 모양은 바로 딸 수가 없는데 지금은 두 점을 따냈기 때문에 백선이면 여기를 따냅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이곳을 단수쳐요. 뭐라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한 두 집이 네, 나게 됐죠. 이런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두 집이 나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래는 얼마든지 나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저쪽 천문제보다 한 차원 높은 옥집인데 이게 처음에 헷갈려요. 이렇게 찔러 들어갑니다. 이걸 옥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어져 있으면 완전한 집. 그러나 이렇게 해서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이 모양도 집이 아닙니다. 자,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다시 결국은 이제 흙이 이렇게 맞게 되는데 네. 백이 이으면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있으면.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지만요.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네. 이걸 옥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짤록집, 짤록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흙은 때려낼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점, 두 점, 세 점, 다섯 점을 드러내면 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렇죠. 이런 문제는 이제 좀 공부를 더 하게 되면요. 일단 놓지 않아도 따지 않아도 마지막에 그냥 다 드러냅니다. 이걸 다 잡게 되죠. 여기를 놓는 건 한수 손해입니다. 자기 집 한 집 메꾸는 거, 흙집 한 집 메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살펴보면 이때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100% 살아있고 여기를 찔리면 이건 이 모양 옥집입니다. 여기는 X자 모양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들어오면 여기를 들어오고 여기가 되어 있으면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흙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이 모양이 집이 아닙니다. 네, 옥집. 얼핏 보면 집처럼 보이지만요. 네. 다 수순을 생각해보면 집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옥집, 짤록집은 집이 아니다. 두 눈이 나지 않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좀 쉽습니다만 들어갈 데가 없죠. 백선이라고 합니다. 흙이 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들여다봤다는 용어를 씁니다.